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화합이 아닌 분열을 가져온다며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바로 옆에선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박전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사면 절대 반대한다. 하루 유가족들도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사면 반대 집회에서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강건하십시오. 이들은 이젠 박전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다시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45년 구형, 거부한 형집행 정지 두 번, 그것이 건강을 악화하게 만들었다. 오는 31일 0시에 사면되는 박 전 대통령은 설 연휴까지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면 소식을 접한 당일 이후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